You divide, I choose. 규칙은 갈등 해결을 위한 공정한 방법으로 주로 자원을 나누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. 한 사람이 자원을 나누고 다른 사람이 그 중에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나누는 사람은 상대방이 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나누려는 동기를 갖게 됩니다. 이 규칙을 교직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첫째, 학급 운영 관련 의사결정. 교직원들이 학급 운영과 관련된 자원을 분배할 때 You divide, I choose 규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두 명이 교사가 학습 자료나 교육기기를 나눠야 하는 상황에서 한 교사가 나누고 다른 교사가 먼저 선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자원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첫째, 교과목 분담. 교과목을 분담할 때 두 명 이상의 교사가 특정 과목이나 주제를 가르치기 원할 때 You divide, I choose 규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한 교사가 특정 주제를 나누고 다른 교사가 그 중에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각 교사가 선호하는 주제를 공정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둘째, 출장 및 연수 기회 분배. 교직원들이 한정된 예산 내에서 연수나 출장을 가야 할 때 You divide, I choose 규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연수 기회를 나누고 싶은 경우 한 명이 연수 기회를 나누고 다른 사람이 먼저 선택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기회 분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. 셋째, 학급 장식 및 행사용 자원 배분. 교직원들이 학급 장식이나 행사용 자원을 나눌 때 한 교사가 자원을 나누고 다른 교사가 그 중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자원 사용에 대한 공정성을 유지하고 자원 부족으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방식으로 You divide, I choose 규칙은 교직 사회에서 자원 분배와 관련된 여러 상황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